여기도 이제 항이 길잖아. 되게 많고. 그러면 차수별 정리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볼 만하고, 차수별 정리하기 전에 뭐 운이 잘 따른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계산하면 A제곱 B, AB제곱, B제곱 C, BC제곱, AC제곱 더하기 A제곱 C는 제로야. 근데 오늘은 차수별 정리 쪽이 좀 끌리긴 해. 그래서 A제곱 있는 사람끼리 서로 묶어주고요. A 있는 사람끼리 서로 묶어주고요. BC끼리 서로 묶어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럼 A제곱 B 더하기 C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제곱 C의 제곱 A를 해주시고요. BC B 더하기 C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너도 알다시피 B 더하기 C가 모두에게 들어있겠지? 그래서 B 더하기 C를 끄집어내고 A제곱 오 B-CA 그리고 BC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하기 B와 빼기 C를 곱해가지고 이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얘네 더하면 이거 되고. 그러니까 B 더하기 C하고 A 더하기 B, A-C는 0이다라고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딱 맞아요. 야, 그때 이제 이게 다 삼각형의 변이라며. 응? 그 0이 됐는데, 생각해봐, 0이 됐는데, 더해서 0이 되진 않았겠지? 응? 얘가 0이었겠지, 아마도. 쌤 추측 어때? 코난 와, 같지 뺀 않아? 건 이거 없어. 그럼 왜 이런 실험 풀리는 것 아, 같다. 이런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이네. 이렇게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얘도 어서 많이 봤다. 아, 나 이거 필이 왔다 벌써. 응? 이렇게 되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는 하고 A 제곱, A제곱에 B 제곱, B제곱에 C 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B, AB, BC. AC, 아, A, BC 하게 BC. 됐죠. 네. 이때 요 사람이 인수분해가 한번더 되면 2분의 1 A-B의 제곱 A 빼기 C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아 인수분해가 됐대 곱셈 공식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나와요 초록색처럼 들어본 적 있어? 처음인가? 내가 이따 사연도 얘기해줄게 일단은 공식이라서 라고 말하고 지금은 조금 스토리를 끊지 않을게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똑같은 삼각형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는 이건데 이쪽이 없단 얘기잖아 얘가 여기서 훌렁 넘어가서 얘랑 이렇게 됐단 얘기 아니야 스토리가 여기가 0이어서 얘가 이쪽으로 훅 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소리거든 원래는 이건데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없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0이던가 이 사람이 0이던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더해서 0이 될 리가 없어 삼각형의 세 변이 더해서 0이 될 리가 없다고 그럼 뭐야? 이게 0인 거지 이게 즉 얘가 0이다 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내말 알겠니? 그럼 A, B, C가 다 어떻단 얘기야?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0이고 0이고 0이어야 0이기 때문에 알겠니? 셋다 0이어야 0이 MC가 똑같다는 뜻이고요 정 삼각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니 도대체 얘가 어떻게 초록색으로 변하느냐 이 분홍색이 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먼저 2분의 1을 내가 꺼내면 2A의 제곱 2B의 제곱 2C의 제곱에 2AB EAC EB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A제곱 A제곱이고요 B제곱 B의 제곱이고요 C제곱 C의 제곱이죠 이 상태로 A제곱 B제곱 EAB를 한번 묶어봐봐 또 A제곱 C제곱 EAC를 묶어봐봐 그리고 B제곱 C. B제곱 C제곱 EBC를 묶어봐 보는 거야 그럼 그럼 얘가 나올 거야 B-C. 그죠 주황색 덕분에 A 빼기 B의 제곱이 나오겠죠? 초록색 덕분에 A 빼기 C의 제곱이 나오겠죠? 분홍색 덕분에 B 빼기 C의 제곱이 나오겠죠? 어때? 괜찮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어려운 점 없어요. 없었습니까? 증명이니까 잘 봐두고
이걸 직접 너가 할 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0이라는 거죠. 어, 그렇지. 근데 오늘은 얘가 0이 아니고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얘가 0이 아니면 누가 0이 될 수 있겠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될 리가 없잖아. 이런 말이야. 네. 그런 얘기예요. 자, 오, 나왔다. 드디어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어? 이거는 딱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는 사연을 방금 전 얘기했어요. 네. 그럼 A 빼기 B는 4이고요. B 빼기 C 마이너스. 네, B 빼기 C는 마이너스 2이고요. A 빼기 C는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네. A 빼기 C는 그럼 2. 2가 되니까 4가 됩니다. 그럼 24, 그럼 12. 그렇죠. 오케이? 네.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글쎄 뭐 내가 보기에는 그냥 321로 볼까요? 요거를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으로 보고 321 더하기 1 321의 제곱 빼기 321 더하기 1로 고쳐. 분자를 이렇게 고쳐. 밑에 거는요 321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해요. 응? 밑에 거면서 전개를 해. 그럼 321의 제곱 321 더하기 1이 돼. 그러면 약속이나 한 듯 약분이 싹 되죠. 그래서 정답은 322예요 x를 이렇게 찾아. 여기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럼 324분의 322니까 약분하면 80분의 81이 돼요. 네, 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 80. 네, 잘했다.